여러분들은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사용하는 시간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루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무언가를 집중하고 볼 때 눈 깜빡임 횟수가 평소보다 줄어들게 되면 눈이 더 메마르게 되고 건조감을 더 쉽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눈을 계속 깜빡여주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해요. 인공눈물을 넣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인공눈물 전환은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을 치료하시려면 눈꺼풀 기름샘인 마이봄샘 관리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마이봄샘은 눈을 깜빡일 때 눈꺼풀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눈물막을 코팅해서 눈물이 쉽게 메마르지 않고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눈두덩을 지그시 누르는 것입니다. 이때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해서 눈두덩을 지그시 누르면 마이봄샘에서 기름이 나와서 일시적으로 눈이 부드럽게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하시다면 주무시기 전에 15분 정도 따뜻한 찜질을 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